3장에서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고 3장에서 사실 핵심 뭡니까? 세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죠?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마음이 있잖아요. 89가지 마음으로 분류해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눈을 떼야 되지만 특히 뭡니까? 마음의 역할 14가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음은 그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마음은 뭡니까? 그 역할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14가지 역할의 관점에서 마음을 분류해 본다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를 하면서도 그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절대화하고 있어요. 맹목적적으로 절대화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마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다시 그죠? 왜냐면 한 번 더 하면은 자, 훨씬 예, 수월하게 잘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325쪽 펴보십시오. 자, 역할의 길라잡이 되어있죠. 예, 그래서 오늘 우측은 3장 다 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역할은, 그죠?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마음의 14가지 역할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1장에서 이렇게 분류했죠. 그죠? 자,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는 이 저 원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역할의 길라잡이의 326쪽입니다. 역할은 14가지가 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자, 여기서 그죠? 저 뭡니까?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는 전오식의 역할이죠. 그죠? 하나로 줄이면은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14가지가 10가지로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마음의 이름을 뭡니까? 역할별로 불러하면 여기에다가 뒤에 마음만 붙이면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의 마음이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자로 수로를 써서 그죠? 우리 식과 마음은 동의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 그죠?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존재지속심. 됐죠? 어머요, 왜 그럼 존재지속식 일 안 하고, 그죠? 존재지속심 합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상자부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옛날, 그죠? 부처님 당시부터 주석가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생연결은 식을 붙여서, 그죠? 빠띠산디 윈야나를 붙여서 빠띠산디 윈야나라고 불렀고, 존재지속심은 바왕가 찌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겠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서, 그죠? 이걸 한글로, 그러면 중국말로, 옮겨진 걸 갖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빠띠산디 윈야나는 재생연결식. 요렇게 딱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바왕가는 찌따라 부릅니다. 그럼 뭡니까? 예? 바왕가를 우리는, 그죠? 존재 지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 지속, 찌따는 심으로 기죠. 그죠? 존재 지속, 심. 그죠? 그러면 전향의 역할한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전향의 마음. 여기서는 한글로 의 마음, 이래 붙이면 됩니다. 보는 역할하는 마음을 보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보는 역할하는 마음을 우리 뭡니까? 안식이라 부르죠. 그죠? 안식, 듣는 역할하는 것을 이식, 같이 해서 비식, 설식, 닿는, 그죠? 신식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역할하는 마음을 받아들임, 조사하는 역할하는 마음을 조사, 그래서 결정은 결정의 마음이라 부르면 되고, 그죠? 속행의 역할을 하면은 속행의 마음이라 하면 되고, 여운의 역할을 하면은 여운의 마음, 죽음의 역할을 하면은 죽음의 마음. 됐죠, 그죠? 이거는 왜냐면, 말하나 찌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 중국에서 사심.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그죠? 그 14가지 역할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삶의 흐름을 있잖아요. 도시과식에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생에 최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입니까? 예, 말을 그죠?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마음.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랍니다. 빠띠 산디란 말이 뭡니까? 연결식입니다. 금생과 전생을 연결시켜주는 최초의 마음. 이거를 재생 연결식이라 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음은, 우리가 저 상자부에서는 마음은 그러면 고정 불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찰나적인 것이지만은 이 찰나적인 마음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재생연결식도 그림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로 해서 그림은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여기 재생연결식이겠죠? 그럼 두 번째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것만 하면 오늘 시간 다 때웁니다. 두 시간을 이것만 해서 떼어버릴까요? 화가 나갖고, 그죠? 다시 내가 오는 거 봐라. 이빨로 두둑, 그죠? 뭐 세상의 원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이 조건돼서 그 다음 생의 또 뭡니까? 최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생이 거듭 흘러갑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다른 말은 불교에서 윤회라 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마음은 흘러갑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우리는 여기서 재생 연결식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생의 맨 마지막 아르마리도, 왜냐면 왜 최초 거는, 최초는 중요합니다. 맞죠? 그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보면 14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재생, 그래서 삶은 재생 연결식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마음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 사이에, 그죠? 3조 7천억 번 정도의 3조 7,800, 100년을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더 잘게 나누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머물고 사라지고, 반복하겠죠? 그죠?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우리는, 예, 재생 연결식을 하고, 이거를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뭡니까? 예, 바왕가라 합니다. 됐죠? 존재 지속심. 됐죠? 그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은 그와 같은 종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좀 여기 오신 그죠? 불자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걸 흘러가는 거죠?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그죠? 마치 전기불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흘러가듯이, 나로의 존재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삶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이걸 우리 존재지속심이라 했죠. 그죠?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그죠 방금 본 것 가운데서 그죠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의 역할은 재생연결식을 이어서 하면 마음이 된다 했죠. 그죠?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요 세 가지는 뭡니까? 존재를 구성하게 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이고. 자, 그래서 그죠? 자, 먼저 재생연결식부터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327쪽 제일 위에 보면, 자, 재생연결식의 정의가 뭡니까? 327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이거는 우리 그죠? 주석서에 나타나는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서 한 겁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 그럼 그 연결하니까, 그죠? 재생연결이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이라면 어떤 게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한생이 최초로 태어났는데 뭘 대상으로 한단 말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재생연결식은 뭐를 대상으로 가지는가 하면은,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이전의 죽음의 마음이 있겠죠? 그죠? 요 이전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자화나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의 자화나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다섯 번의 자화나 과정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그죠? 이 다섯 번의 자화나 과정의 마음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구가 되는 문이 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재생연결식은 어부의 과부로 나타나겠죠? 한 생에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말은 깨구리로 태어났다. 깨구리로 딱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 생에 지었던 업은 한 번만 지었겠어요? 진짜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겠죠,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하나의 과보로 깨구리로 태어났겠죠? 뱀으로 태어났다면 뭡니까? 그죠? 많은 업들의 과보로 어떤 뱀의, 그죠?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났겠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한 생에 어디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체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과보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누가 결정하기는 뭐, 절대자가 있으니까 절대자가 뭐, 이래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뭐, 중국 이쪽에서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염라대왕. 그죠? 염라대왕이, 그죠? 명부, 염라대왕 명부를 갖고 있잖아, 그죠? 딱 뒤져보고, 어, 이놈 나쁜 놈이네. 지옥. 어, 깨구리 짓을 할게. 깨굴. 뱀 짓을 할게. 뱀. 씩. 그죠? 어, 개를 좋아했구나. 멍. 그걸 결정해주는 사람을 염라대왕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 과보를 결정합니다. 됐죠? 그런데 업은 한 생에서 정말로 수백억만 번 지었겠죠? 그럼 우리 관심, 의무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죠? 그죠? 우연이 되겠지, 뭐. 안 그러면 부처님이 획, 뭐, 관세보살님이 획 시키겠지.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불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상자부에서는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자화나 과정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을 짓는 마음이랬죠, 그죠? 업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은 예외입니다.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무슨 업을 결정할까요?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는, 그죠? 이 생에서 지은, 그죠? 수없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여기서 딱 결정이 되어서 이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즉이 논리적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으니까 이 업들 중에 어떤 하나가 다음 생을 재생연결식으로 결정하는 거로 뭔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언제 있어야 될까요? 한 생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한 생은 맨 마지막에서 이게 있어야 되고, 요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은 요것을 뭡니까?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러면 우리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많죠? 야, 내가 봐도 금생에 나쁜 짓 억수로 많이 했죠, 지금? 어, 저만 나쁜 짓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또 좋은 짓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금은 했겠죠, 그죠? 야, 그럼 이 나쁜 짓하고 좋은 것 중에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 우리 그 대비바사론 같은 데서는, 그죠? 그 뭐라고 하는 거죠?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도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복잡 미묘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문을 걸어 닫으시고 돌아 앉아서 면벽을 하고 한참을 좌정해서 그걸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체지자니까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이 탁 정확한 대답이 나가시야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런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문을 걸어 닫고 면벽을 하고 앉아서 한참을 깊이 통찰해 보신 뒤에 대답을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자부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자부에서도 그죠? 가장 어려운 것이 업의 법칙 뭐 몇 가지를 청정논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한 생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은 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될 것인가? 됐죠? 정확하게는 못해도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 말로 옮기면 우리 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99쪽에 보면은 찾으시죠? 499쪽 제일 위에 19번 보면 그죠? 찾으시죠?
자,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네 가지 업이 있으니, 여기서 과보를 주는 순서가 뭐겠어요?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업, 두 번째는 임종에 다다르지은 업, 세 번째는 습관의 업, 습관적인 업,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 됐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가져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무거운 업이라 했습니다. 무거운 업이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중업이라 하죠.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요하대서 중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은 우리가 불교에서, 남북방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뭡니까? 무관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 무관업. 들어보셨죠? 우리 악업 중에서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악업은 오, 무관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섯 가지. 예, 그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본 게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죽인다. 그렇잖아요.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어느 나라, 외국은 모르겠고요. 특히 한국에는 뭡니까? 어떤 지방에서죠? 누가 엄마를 죽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그렇죠? KBS 9시 뉴스에 반드시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를 떠나서, 그죠? 이 폐륜이라 그러잖아요. 폐륜. 그죠? 이 인륜 도덕상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중업에 속합니다. 불교적으로는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합성가를 수행하는 이 단체를, 그죠?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옹무관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무관업이랍니까? 예, 바로 있잖아요. 간격을 두지 않고 죽으면 바로 간다는 겁니다. 지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역중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중한업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만 중한업이 있고, 그럼 좋은 거는 중한업이 없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제일 좋은 업이 뭐겠어요? 깨달아버리면은. 그죠? 우리 뭐 아라는 안 태어나니까 뭐 논할 것도 없고죠. 예류 일례 불한 과만 얻어도 뭡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깨달은 사람인데. 무슨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극선업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 그죠? 이 사람도 악체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극선업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렇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제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웬만큼 나쁜 업을 많이 지어도, 그죠? 깨달았다든지, 그죠? 본삼매를 수행을 많이 쓰죠? 본삼매를 체험했다든지 하면은 웬만큼 나쁜 짓을 많이 지어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와, 그러면 불교를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되는구나. 아,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럼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좀 오역죄도 저지르고 그가 극선입을 한생에서 다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한업이랍니다. 그렇죠? 한생에서 그죠? 중한업을 지은 사람은 그냥 극선업이든 극악업을 지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극선업,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한생에서 극히 드뭅니다. 어머, 그러면 뭐 쉽게 뭐,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5,000번을 떼들었대지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호, 유혹, 해탈, 구경들. 줄줄줄 나오잖아요. 5,000번을 떼들었어요. 그래도 강국수님 보면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 저거를 보니까 절망이다. 5,000번을 떼드는 사람도 못 깨닫는데, 예? 나는 말해 못하리요. 그죠? 깨닫는 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극악업을 진다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입니다. 그죠? 자, 임종에 다다르서 있잖아요. 자, 그, 다른 말로 하면 웬만큼 한생에서 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르서, 그죠? 그 사람이 아주, 그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그, 특히 상자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선한 좋은 업을 짓고, 그 사람한테 일러주었어,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환희심 나겠죠?
이렇게 해서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우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된다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죠? 웬만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임종에 다다라 것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저도 그럴 때 확률이 갑자기 많아요, 그죠? 요? 갑자기 뭔가 잘 이게 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다다라 갖고 저는 갑자기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로 때려 죽일로 내 새끼 태어나갖고 내가 가만히 두르면 와이구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그저 분노의 마음 때문에 악취에 떨어질 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임종에 다다라서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 좀 그럴듯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겁니다. 아, 이건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한 생에서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습관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나쁜 데로 갈 확률이 많겠어요? 나쁜 짓을 해오는데 갑자기 좋은 데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해온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향상해온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 그죠? 그, 나아가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습관적인 업. 네 번째 뭡니까? 이미 지어도 뭡니까? 이 세계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업이든 그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미 지은 어떤 업, 요렇게 한 겁니다. 됐죠? 상당히 좀 그 설득력이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비담마 하고, 이, 그죠? 이 재생연결 과정, 이거 하면서 제가 또 수십 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결심 뭡니까? 제가 확고하게 결심은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서로, 그죠? 내가 남이 그죠? 내보고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막, 그죠? 누가 나를 그죠? 욕을 하고, 그죠? 막, 그죠? 저는 남을 욕할지라도 있잖아요. 남이 저를 막 욕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나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업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저 과보를 결정,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으로 해서, 그죠? 그런, 저는 무조건 선업에 대한 있잖아요. 그죠? 그 선업을 지어야 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선업을 지은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쭉 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네, 뭐, 업이 워낙 또 지중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남을 쭉 까는 건 뭡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저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죠? 아, 강무스님이 남죽 까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강무스님 너무 애처롭고, 예? 연민심이 생기고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남 안 까야지. 그죠?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면 제가 또 좋은 그게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자,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죠? 스님들 설법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의 또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지은 업이 업 중에 하나가 그죠? 우리 순서에 따라서 그죠? 중한 업이냐?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이냐? 그 다음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냐? 그럼 그 어떤 업이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한번 그죠? 100억 개의 업을 지었다 합시다. 100억 개의 업 중에 이런 순서대로 해서 하나의 업이 딱 재생인 것을 결정하겠죠? 그 하나의 업이 딱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입니다. 됐죠? 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이때 지은 수많은 업 중에 하나가 딱 드러나서 있잖아요. 이 뭡니까?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뭡니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죠.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업이겠죠.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업을 짓는 것처럼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걸 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업의 표상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업을 지을 때는 보통 도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먼저 그 남을 그죠? 그 수백만 명을 그죠? 뭐 그 예를 들어서 목을 베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그 남을 죽일 때 했던 이제 시퍼런 칼 있잖아요. 시퍼런 칼이나 그죠? 시퍼런 도끼나 시퍼런 철퇴나 이런 것이 뭡니까?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업의 표상으로 빡 드러나면 뭡니까? 그것은 업의 표상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좋은 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한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음식을 있잖아요. 맛있는 카레를 있잖아요. 왜 갑자기 카레인지 인도 사람이니까요. 예? 그죠? 그 맛있는, 정말로 그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뭡니까? 예, 카레라는 게 좀 이상하고 그죠? 그 오늘 먹은 그
그 냉면 있잖아요. 비빔 냉면 있잖아요. 맛있게 탁 드러난다. 이것도 일종 어의 표상이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의 표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태어날 곳의 표상이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천상세계에 태어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천상의 그 멋진 풍경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또 우리 그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뭡니까? 관세음보살님 있잖아요. 그죠? 감로수를 갖고 탁, 그죠? 하면, 그죠? 그렇게 해죠 그죠? 그러면 악취에 태어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옥의 유황불 있잖아요. 이제 안 그러면 그죠? 지옥 나찰들이 이빨 삐쭉삐쭉 이러고 그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죠 그죠? 지옥 나찰이 재매꾸로 생겼으면 그거 하나도 안 느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우리는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면 됐죠. 그죠?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딱 결정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중에 결정돼서 딱 나타나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 존재지속심 있죠? 그죠? 존재지속심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이 존재지속심은 전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때 결정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은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태어나는 그런 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의 대상하고 뭡니까? 존재지속심의 대상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한생의 개체가 뭡니까? 같은 개체가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찰나생 찰나 이런 데 뭡니까? 만일에 똑같은 거로 결정이 안 되면 됩니까? 이때는 개가 됐다가, 이때는 뭡니까? 염소가 됐다가, 이때는 개구리 됐다가, 이때는 뱀이 됐다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아비담마에 쓰는 거죠. 요때 결정되면은 요것이 뭡니까?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까지의 동일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엄마야, 뭐, 이게 지금 한 100년 지난, 100년 전에. 시간은 개념입니다. 됐죠? 시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전에 기억하는 거하고 어저께 기억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빨라요? 빠르고 느리고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강한 대상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즉시에 그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죠? 미국에서 저질렀던 업. 그죠? 한국에서 지었던 업. 뭐가 더 빨리 대상이 됩니까? 예? 미국은 여기서 그죠?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냥 그게 뭡니까? 생각할 때도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생각하고 아니잖아. 그죠? 적극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뭐 100년 걸리거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저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재생연결식입니다. 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그 하나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맨 마지막, 전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입니다. 이 자화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지었던 업들 중에 어떤 하나가 여기서 딱 드러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것이 그거는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생에서의 그죠? 바왕가, 즉 존재지속심들도 이걸 대상해서 일어나고 맨 마지막 바왕가인 그죠? 죽음의 마음도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에서의 동질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아비다마에서는 이렇게 동질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물론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그죠? 생물학적으로만 DNA가 한번 그죠? 그죠? DNA가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 DNA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생의 그 유지된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DNA가 딱 결정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 이거로 볼 수 안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과학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야, 막 그런 게 됐네. 막 신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 뭡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럼 또 달라들면 뭡니까? 자식이 신심이 없어가지고. 예? 니네 막 죽으면 지옥 떨어져. 캬! 이러면 뭡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이것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거는 듣는 분의 오야 마음인데, 적어도 상자부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윤회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드러난, 개재되는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죠? 업이 과부를 결정한다.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거는 똑같은데, 업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난지, 사실 그동안 설명이 없었죠, 그죠? 저는 어쨌든 상자부 아비담마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해놓고도 막 쭉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이 영자 중류 말랐고 내가 이 책에다가 중류를 적어놨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왜냐면 상가불교에서는 중류를 이야기 안 하고 너무 아프면 그만이거든. 그게 꼭 이게 쉽게 말하면 저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권에 태어나나니까 딱 이걸 하게 돼요. 이왕 적어놨으니까 이왕 시간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